물고사 31번은 우리가 그 동물에게 좋은 보살핌을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인가? 주제는요? 동물에게 좋은 보살핌을 제공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수적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두 가지가 핵심적인 건데, 요거에 대해서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욕구가 일관되고, 두 번째는요, 본문에서는 예측 가능하게 충족되도록. 이 주제에 대한 그두 가지 방법을 본문에서는 욕구가 일관되고 예측 가능하게 충족되도록 하기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오게 돼요. 첫 번째 문장이 이 글의 전체의 주제에 해당합니다. 첫 번째 문장이 주제문이에요. 여기 보면 one of the 나와 있죠? one of the가 보이는 순간 주의할 거는 여기 수식구를 가로 묶었을 때 one이 주어가 되고 is가 단수동사 된다는 거. 네. 그러면 그 안에 해석해 보면 좋은 보살핌, good care죠. 좋은 보살핌을 제공하는 것. 그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면, 측면, 이 aspect란 단어는 면 또는 측면이라고 하거든요. 복수죠. 그러면 좋은 보살핌을 제공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측면들 중에 한 가지는 이렇게 될 거죠. 네. 그것은 making sure that, making sure가 확실히 하는 거거든요. 이하를 이때 that은 그냥 일반적인 접속사입니다. 그럼 여기 이제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의 동물의 어떤 욕구, 동물이 가지고 있는 욕구들이 being met, 충족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요? consistently 얘가 일관되게 부사예요. 그리고 또 하나 predictably 예측 가능하게 이두 가지가 핵심이죠. 첫 번째 문장이 주제문이기 때문에 반드시 첫 번째 문장은 완벽하게 외워 놓으셔야 돼요. 31번 같은 경우 동물에게 좋은 보살핌을 제공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수적인가? 동물들의 욕구들이 일관되게 그리고 예측 가능하게 충족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핵심이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이 이제 뒤에 쭉 따라오는 거죠. 여기 뒷부분에 like humans 하면요. 인간들처럼, 얘네 전치사예요. 인간들처럼 동물들은 필요로 합니다. 이 a sense of control이요. 통제감. a sense of 명사 그러면 무슨 무슨 다음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인간과 마찬가지로 동물들은 이 sense of control, 통제감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일반적인 접속사나 연결어 정도
보시면 되고요. 하나의 동물이 주어져. 어떤 동물이냐면 후부터 여기 Who may get enough food but doesn't know when the food will appear and can see no constant schedule까지가 후 관계대명사절로 되게 길죠. 그러면 동사가 이 주어 on animal의 동사는 may experience가 동사가 되고요. distress가 목적어가 돼서 이 distress는 뭐 괴로움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어떤 동물이냐 뒤에서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이 동물은 may get 얻을 거야 충분한 음식을 하지만 doesn't know 몰라 언제 얘가 의문사거든요. 의문사 when이에요. 언제 음식이 나타날지 그리고 can see 보는 거잖아요. 근데 no가 붙었어요. 일관되지 않은 스케줄이죠. No consistent schedule이니까 일관되지 않은 스케줄 어떤 일정 얘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거를 보는 동물은 아마도 괴로움을 경험할 수도 있다. 네. 일정하지 일정하지 않은 일정 음식이 아닌 consistent schedule이 일관된 일정이거든요. 네. 근데 노가 붙어가지고 일관된 일정이 아닌 거야. 뭘 보는 거야? 일관적인 일정.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아침에 9시에 주인이 밥을 줘야 되는데 아침에 11시가 됐는데 밥을 안 주는 거야. 근데 갑자기 오후 1시에 아침밥을 주는 거야. 그러면 개나 고양이나 동물이 어? 뭐지? 우리 주인은 아침에 9시에 줘야 되는데 갑자기 아침을 11시에 줘. 일관되지 않은 거지. 여기 no consistent를 하나의 단어로 바꾸게 되면 inconsistent로 쓸 수 있어요. 일관되지 않은 consistent에다가 in만 붙이면 돼요. 그러니까 no consistent를 inconsistent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can provide 제공할 수 있는 거야. A sense of control 앞에서 나왔던 얘가 다시 한번 등장했죠. 통제감을요. 뭐 함으로써 by 공명사 확실히 하는 거야. 보장하는 거야. that 이하를 making sure라고 하는 거하고 ensuring하고요 비슷한 뜻이에요. 확실히 하다 보장하다. 우리의 동물들의 우리의 동물의 어떤 환경이라고 하는 게 is 뒤에 보면요 여기 두 단어가 들어가죠. predictable 예측 가능한이라는 단어 들어가죠. 예측 가능하게 하는 것을 확실히 함으로써 통제감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예측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가 일관되게 하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일정 같은 것, 예측 가능하게 충족되도록 하는 것. 이걸 좀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학교에서도 했고, 준비했음하고 했잖아. 지금 선생님하고 할 때는 뭐 단어가 바뀔 수 있다거나 아니면 조금 더 어렵게 바뀔 수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한 거야.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다 썼어요, 지민아? 현석이는요? 다 썼어요. 주영이 괜찮아요? 준영이 괜찮아요? 동석이 괜찮아요? 네,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주제문이 첫 번째 문장인 경우에는 반드시 첫 번째 문장을 퍼펙트하게 외워두시는 게 가장 좋아요. 토요일날 시험 했을 때도 네. 토요일날 중간평가 같은 경우에는 1교시의 테스트를 보고 2교시에 바로 프리 수업을 진행해서 여러분들이 틀린 문제에 대해서 피드백을 바로 받을 거예요. 자, 예측 가능하게 해야 되는 게 뭔지에 대해서 컬럼 뒤에서 설명해 주고 있죠. 있다, there is, 항상,
주어가 물이에요. 그러면 available이 이용 가능한 물이에요. 형용사가 뒤에서 수식해주고 있죠. 그리고 항상 in the same place, 같은 장소에 있는 것. 네, 동물들이 마실 물이 항상 있고 같은 장소에 있는 것. 또 있는 거야. There is는 그냥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항상 음식이 있는 거야. When we get up in the morning,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리고 after our evening walk, 저녁 산책 이후에. 이렇게 항상 이용 가능한 물이 있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먹을 게 있고 저녁 산책 이후에 먹을 게 있는 것, 이런 게 일관성이지, 그죠? 여러분, 일관성이라고 하는 단어 영어로 쓸 수 있어요? 컨시스턴시라고 하는 게 일관성이에요. 네. 동물들을 잘 보살펴주는 거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일관성이라는 거야, 일관성. 그러니까 이런 단어가 보이면 아, 요 지문하고 가까운 답이 되겠구나, 지문. 응. There will always be, 항상 있을 거야. 시간이, 그리고 장소가요. 여기 to eliminate에서 얘를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 eliminate이 제거하다라는 뜻 말고 배설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이거든요. 그러면 to 부정사 to eliminate이 배설할 시간, 배설할 장소. 앞에 있는 a time and place를 수식해 주고 있죠. 얘는 지금 형용사의 용법으로 쓰인 거야, 준영아. 얘가 제거하다, 없애다 또는 배설하다 이렇게 쓰일 수 있어요. 뭐 없이요? 얘는 뭐뭐 없이잖아. have to가 보이죠? 여기 hold something in 하면요, 얘는요 무엇무엇을 참다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참아야 하는 것 없이 배설할 시간과 장소가 항상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To the point of discomfort, 불편함이라고 하는 단어다. 단어들을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comfort가 편안함이라고 하면 discomfort는 불편함 정도로 해석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편함을 느낄 정도의 어떤 것을 참을 필요 없이 배설할 시간과 장소가 있을 거다. 이게 이제 동물들에게는 예측 가능함이 되겠죠. To the point of. To the point of 자체가 여기서는 뭐뭐 할 정도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불편함을 참아야 할 정도로 그것을 해야 하는 것 없이, 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불편함을 참을 필요 없이 변을 배설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다. 인간 동반자들은 뭐 주인들이 되겠죠. 보여줄 수 있어요. 여기 밑줄 바 Consistent Emotional Support. Consistent Emotional Support는 일관된 정서적 지지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rather than은 뭐뭐라기보다는 이런 뜻이거든요. 프로바이딩, 제공해주는 거죠. 사랑을요, 한순간에. 한순간에는 사랑을 제공해줘. 그리고는 withholding. withhold라고 하는 단어가 주지 않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지 않는 거예요. 다음 순간에는 사랑을 주지 않는 거. 이거 좋지 않은 거지, 그지?
야, 어떨 때는 사랑해, 아이고 우리 코코 예뻐 하다가 갑자기 너 미워, 저리 가. 이렇게 되는 거는 일관적이지 않은 거잖아. 그러니까 일관적이지 않은 걸 보여주는 거란 말이야. 이런보다는 일관된 정서적인 지지, 이것을 보여줄 수 있다. 그리고 그때가 언젠데? 동물들이 알아요. 무엇을 기대할지를. 여기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가 나오면 명사 역할을 하죠. expect가 기대하다니까 동물들이 무엇을 기대할지를 알 때 구사절 동물들은 can feel, 느낄 수 있습니다. the confident and calm. confident라고 하면 자신감이 있는 거고요. calm 하면은 차분한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먹이가 일관된 시간에 나오고 그 시간과 장소에서 배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배설할 수 있다는 거 있고, 주인이 같은 시간에 산책시키고 밥 주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동물들에게 좋은 보살핌을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다? 세 단어로 하자. 일관된 정서적 지지가 필요한 거예요. 일관된 정서적 지지가 뭔데? 동물들의 욕구가 일관되게 그리고 예측 가능하게 충족되도록 하는 게 바로 세 단어로 consistent, 일관된 emotional, 정서적인 support, 지지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배웠던 거를 마무리할 정도로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봤거든요.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여기 예죠. 앞에 나오는 consistent emotional support가 A고요. providing부터 끝까지가 B라면 B라기보다는 A. 인간 동반자들은 이렇게 한순간에 사랑을 주었다가 한순간에 다음 순간에 사랑을 주지 않는 것보다는 일관된 정서적 지지를 보여줄 수 있다. A rather than B. B라기보다는 A. 욕구가 일관되고 어떤 건 일관되고 일관된 일관된다라는 게 항상 변함없는 거야. 예. 갑자기 주인이 아유 사랑해 우리 코코 선생님 고양이 아유 사랑해 우리 코코 하다 갑자기 뒤돌아서가지고 발로 때리면서 꺼져 이러면 일관된 게 아닌 거라는 얘기지. 예. 또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이거 지우는 동안 오른쪽에 나와 있는 복화 한 번 더 봐주시고요. 32번으로 갑시다.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한 9일 앞에 두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쯤 이제 고등학교에서의 첫 시험을 어떻게 치르면 좋을까에 대한 걸 많이 걱정을 하고 있을 텐데요. 다른 것보다는 어휘에 대한 거, 그리고 한글 해석에 대한 걸 충분히 반복적으로 읽어야 돼, 모의고사는. 자기 걸로 만드는 방법, 그리고 이렇게 선생님이 뒤에 붙여준 이런 주제, 인칸, 어법, 틀린 거 있잖아, 주영아. 이런 거 찾는 것도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자, 32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32번의 주제는 아이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음식을 주는 것이 위험하다거든요. 아이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음식을 주는 것의 위험성에 대한 질문이고요. 이게 추가적으로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어. effective야.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해로울 수가 있다. 이게 이 글의 핵심입니다. 아이들이 뭔가 안정되지 못하고 날뛸 때 광탈이라고 하죠. 그죠? 막 미쳐서 날뛸 때, 그 짓입니다. 그럴 때 음식을 주는 게 단기적으로는 효과적이야. effective하단 말이야.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harmful, 해롭다. 이게 이 전체의 맥락의 핵심입니다.
여기는 앞부분보다는 뒷부분에 이제 더 중요한 게 많이 나오니까 앞부분 차분하게 한번 살펴보면요. When a child is upset, 아이가 속상해. 그때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야. 뭐 하는데? 진정시키는데. Calm down. 근데 여기 사이에 대미가 들어가 있지. 이렇게 calm down 사이에 인칭 대명사 목적격이 들어간 거야. calm down 됨이 아니라 calm them down. 진정시키는 가장 빠르고 가장 쉬운 방법은 주는 것이다. 동정사. 그들에게 음식을요. 네. 이거는 그냥 가장 빠른 방법이래요. 이것이 그러면 여기서 디스는 앞 문장 전체겠지, 준영아. 아이들에게 음식을 줘가지고 진정시키는 거. 그것이 역할을 한대요. Act as. 여기 distraction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보통 주의를 분산시키는 것 또는 주의를 돌리는 것이거든요. 하나의 주의를 돌리는 것으로서 역할을 해. 뭐로부터요? The feeling, 감정들이죠. 어떤 감정들? 그 아이들이 겪고 있는. They are having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감정들로부터 주의를 돌리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식을 주는 게 그런 역할을 한다 이거지. 여기 act as가 첫 번째 동사고 give가 두 번째 동사거든요. 준다. 그 아이들에게 뭔가를 사용식이죠.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어떤 뭔가냐면 to do with their hands and mouth. 여기까지가 to 부정사구예요. 해야 할 뭔가를 주는데 그들의 손과 그들의 입을 가지고 해야 할 뭔가를 주는 거야. 그러면 음식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첫 번째 주의를 돌리게 만들지. 두 번째는 손과 입으로 해야 할 뭔가를 주지. 세 번째 동사가 end 뒤에 나와요. 바꾼대요. 이 shift라고 하는 단어가 바꾸다, 변화시키다 이런 동사거든요. 지금 첫 번째 동사 act as, 두 번째 동사 gives, 세 번째 동사 shift가 다 단수 동사로 s가 붙어 있습니다. 병렬구조. 그들의 관심을, 주목을 바꿔요. 뭐로부터요? whatever, 무엇이든지. 그들을 속상하게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우리 whatever라고 하는 거는 no matter what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복합관계 대명사라고 하는 거예요. no matter what 또는 whatever. 무엇이든지 말이야. 그들이 속상하게 하고 있는 게. 그것으로부터 여기 from이라고 하는 전치사 뒤에 whatever가 복합관계 대명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 from, no matter what 이렇게 세 단어로 써도 됩니다. 네. 그 다음 문장에서 if the food chosen에서 얘는 과거분사라서 앞에 있는 food를 수식해 주거든. 만약에 선택된 얘는 수식이야. 앞에 있는 주어를. 선택된 음식이 또한 is seen as 하면은 뭐뭐라고 여겨지나 라는 뜻이에요. is seen as까지. 어 treat. 준영아, 어 treat에서 treat이 무슨 뜻이죠? 우리가 보통 특별한 먹거리 또는 대접하다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그냥 특별한 먹을 것 또는 특별한 먹거리란 말이야. 예를 들자면 달콤한 거라든지 아니면 비스켓 같은 거. 어 treat가 특별한 먹거리. 네, 특별한 먹거리예요. 음식을 준다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그 아이는 will feel, 느낄 거야. treated, 대접받고 있다.
특별한 대접을 받는 게 treated예요. 이거 C는 S로 뭐뭐라고 여겨지다. 트리티드는 특별한 대접을 받는 것, 그리고 더 행복하게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음식을 주는 거 아직 위험성 안 나왔지 얘들아. 안 나왔잖아. 전반부까지는 여기 in the short term 문장까지는 장기적으로는 using food like this is effective 해가지고 네 번째 문장까지는 음식을 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해봤지. In the short term, 단기적으로는 음식을 이용하는 거야. 이것과 같이. 그것은 여기 effective란 단어 보이시죠? 현서가. 그게 바로 효과적이란 말이야. 단기적으로는 효과적이야. 1번부터 4번 문장까지가 효과적이야. 그럼 이제 다섯 번째 문장부터는 뒤집혀야 되겠지, 지민아.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위험하다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템. 두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에 템. 요대. 첫 번째 문장. 첫 번째 문장의 템 위에 인칭 대명사의 목적격. Calm them down에서. 인칭 대명사의 목적격이 사이에 끼어든 거예요. 또 없어요? 지워도 돼요? 이제 5번 문장부터는 장기적으로는 음식을 주는 것이 해롭다라는 것을 말해줘야 하는 거죠. 그래야지만 앞뒤가 갈리게 되는 거죠. 바로 but이 나오면서 but 들어가도 되고 뭐 however 들어가도 상관없겠죠. 연결어로. 그러나 in the long term 장기적으로는 얘 반대말이죠. 형석은 네. 장기적으로는 여기서 이 시간을 치는 게 뭐냐면 using food like this 네. 이 시간을 치는 게 음식을 이처럼 이용하는 거 그게 이 시예요. 그것은 can be harmful 해로울 수 있다. 왜? 왜냐하면 우리가 quickly 빠르게 배우는 거야. that 이하를 음식이 하나의 좋은 방법이구나 라고 하는 거. 뭐 하는데? 빈칸에 들어갈 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manage emotion. 그러면 여기 2부터는 뒤에서 수식해 주는 거지. 감정을 관리하는 감정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음식이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는 걸 빠르게 알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점에서 우리가 go through life 하면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whenever 뭐 할 때마다 라고 하는 복합관계 부사거든요. 이 whenever 같은 경우는 그냥 부사 everytime으로 바꿔 쓰셔도 돼요. 우리가 느낄 때마다 얘는 짜증난, annoyed, anxious. anxious는 걱정하는, 염려하는. 얘가 1, 얘가 2. feel이라고 하는 동사 뒤에 형용사들이 따라오고 있죠. 또는 그냥 단순히 지루한, 얘가 세 번째 보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짜증나거나 걱정하거나 아니면 단순히 그냥 지루함을 느낄 때마다 우리는 의존한다. 이 turn to가요. depend on, count on, 의존하다라는 수거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resort to, rely on. 이 다섯 가지가 우리가 의존한다야. 음식에 뭐 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더 기분 좋게 만들기 위해서 turn to
depend on, count on, resort to, rely on. 주어가 명사에 의지하다. 뭐 의지하다, 의존하다. 네 번째 문장까지는 단기적으로는 효과적이야.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음식이라고 하는 걸 그냥 하나의 방법으로 여겨가지고 짜증나고 걱정하고 지루할 때 음식에 의존하게 되는 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짜증날 때 짜장면, 그죠? 걱정할 때 탕수육, 그죠? 심심할 때 울면, 이런 거 먹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비만 되겠죠? 그러니까 장기적인 관점으로 안 좋다라는 게 얘가 핵심인 거지, 그지? 앞에서 나왔던 단기적으로는 효과적이야, 얘는 밑밥이고요. 장기적으로는 아이들을 진정시키려고 음식을 주는 것이 위험하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영작을 한번 해볼까요? 제목을요? 그 danger 위험이에요. of giving food. 그 kids 아이들에게 음식을 주는 것의 위험성 뭐로써 to calm them down 그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이런 영어 선택지가 보인다면 주저하지 말고 골라줘야겠지. 아이들에게 아이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아이들에게 음식을 주는 것의 위험. 근데 단기적으로 괜찮다고 했어 분명히, 그지? 그 단기적으로라는 말은 어느 정도일까? 보통은 애들이 배고프면 울잖아 지민아, 그지? 배고프면 우니까 먹을 걸 줘. 근데 울 때마다 계속 먹을 걸 주지 말란 얘기지. 왜? 그럼 애들이 그냥 막 울어버릴 테니까 말이죠. 여기까지 필기하시고요. 궁금한 점 있으면 선생님한테 질문해 주십시오. 네. 예. 그 whatever하고 그걸 좀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걸 지우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다 썼죠? 예를 들어서 복합 관계의 대명사가 있고 부사가 있는데 whatever, whoever 이런 것들은 no matter what 얘는 no matter who 이렇게 이제 바꿔 쓴단 말이야. 그때 복합 관계 부사 같은 경우는 뭐 whenever 또는 wherever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는 뭐 every time 뭐뭐 할 때마다 부사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이게 드러나지 않아요. 그리고 wherever는요 everywhere 어디든지 이런 식으로 부사처럼 쓰기 때문에 이런 게 뒤에 빨려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요거에 질문 답 됐어요 준영아? 얘는 복합관계 대명사이기 때문에 얘가 살아남아 있어야 되는 거고 얘는 그냥 부사처럼 쓰이기 때문에 부사처럼 시간을 나타내거나 장소를 나타내는 것이 나오면 된다는 얘기. 또 질문 있어요?